안녕하세요. 저는 화요 콘서트의 피아니스트 이영찬이고요. 이번 혜성가라는 곡을 작곡하게 되었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 곡은 강렬하면서도 몽환적인 현대 국악입니다. 이 곡은 혜성이 떨어지는 걸 노래로 이렇게 물리쳤다는 신라시대의 향가인 혜성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곡이고요. 그런 혜성의 강렬하면서도 몽환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공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? 네, 이 곡은 한국의 전통 장단의 서양 악기를 좀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부분이 많이 들어있는 곡이고요.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어주시면 네, 많이 새로운 곡이 될 것 같아요. 공연을 준비하실 때 뭐 특별하게 있었던 일화 같은 게 있을까요? 네, 제가 이 곡을 준비하고 팀원분들께 곡을 나눠드리기 전날에 교수님께 마지막 검사를 받았는데 그때 좀 많이 혼나서 이틀 동안 곡을 처음부터 다시 썼던 기억이 나네요. 이번 혜성가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좋은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했고요. 그렇기 때문에 더 재밌게 즐겨주시고 많은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공연 후 소감 듣고 싶은데요. 소감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. 오늘 생각보다 너무 떨어서 좀 아쉽긴 한데 결과물을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. 영상 나오면 잘 볼게요. 오늘 많이 배우고 갔습니다. 아, 최고야. 한번 원곡하고 한번 완벽했다면 전 만족스러웠습니다. 아, 그럼 다 완벽합니다. 최고의 분들과 멋진 학교에서 이렇게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또 어떤 활동, 연주 이어가실지 궁금합니다. 앞으로도 재즈 쪽으로나 국악과 접목한 여러 가지 실험적인 음악들을 계속하게 될 것 같고요.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